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CEO를 위한 세금과 법률 가이드, 법률 강의를 맡은 법무법인 하민 대표 변호사 김성훈입니다. 오늘부터 10회에 걸쳐서 스타트업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 상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현명하게 슬립 등기하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설립 등기의 개요, 그리고 실체 형성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립 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 행위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를 새로이 성립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성립을 위해 실체 관계를 형성하는 실체 형성 행위와 대표자의 설립 등기 신청에 의한 설립 등기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실체 형성 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289조에는 절대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절대적 기재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을 확정하게 되고 출자의 이행, 그리고 이사, 감사와 같은 기관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결정하는 행위를 실체 형성 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실체 형성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만 법인격이 부여되는 비로소 완전한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설립 등기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실례를 보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를 보시면 접수란과 철인란은 공란으로 해두시고 등기의 목적에는 주식회사의 설립이라고 기재를 하십니다. 등기의 사유란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정을 받아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고 2020년 10월 16일 발기인회에서 상법 제298조의 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칙을 두어서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등기 신청하실 때에도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점 신청을 구분하시고 다음은 상호란입니다. 상호는 상인이 법률상 그리고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호칭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됩니다. 상호를 선정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관내, 즉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도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기재된 표기와 동일하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본점 소재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실 때에 최소 행정 단위 구역, 즉 서울특별시 이렇게 규정하시면 되고 그 뒤에 지번이나 통, 호수는 별도로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공고 방법 란입니다. 공고 방법은 관보, 일간신문, 전자적 공고 방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통상적으로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일주의 금액입니다. 주식은 100원 이상으로 정하여지고 정관에 규정된 일주의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무액면 주식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입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특별한 정관의 변경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 설립 시에 회사의 자본적 기초와 회사가 성립한 후 신주 발행을 할 때 이사회의 수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놓는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행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를 기재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자본금 총액란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일주의 금액을 곱한 금액이 자본금 총액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 목적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에 관해서 목적 사업을 기재하시면 되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참고하여 기재해야 돼 단순히 제조업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셔서는 안 되고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 목적을 기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 감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다 기재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과 생년월일, 로마자 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2명 이하로 선임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시고, 다음에 회사의 존립기간 및 해산사유 그리고 기타의 규정은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없음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란입니다. 이 부분은 등록면허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과세표준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본금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0분의 20을 납부하시면 되고, 과밀 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위 세율의 3배가 부과되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신청 수수료의 경우는 설립등기의 경우 3만원으로 정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상호와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 그리고 법인 인감 도장을 날인하시고, 만약에 설립등기신청을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대리를 하실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서류가 작성이 되시고 난 뒤에 첨부 서면을 첨부해서 등기소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립등기뿐 아니라 회사가 성립 후에 회사의 운영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변경등기를 통하여 회사가 변동하고 있는 상황들을 외부에 공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등기를 할 때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설립등기의 신청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정관 작성의 중요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